HLB 제약도 매도 쳐요. 정리해요. 정리하세요. HLB 제약 매도요. 자, 이 방송 듣는 분들 정리해. HLB 제약 욕심 부리지 마. 물리면 죽어. 서린바이오도 정리해. 서린바이오도 매도. 둘다다 정리. 서린바이오, HLB 제약 마무리 쳐요. 욕심 부리지 말고. 바닥에서 10배 넘게 갔어. 이건 8배. 8배 갖고. 실적도 못 따라오면서 올리기만 이빠이 올렸어. 서린바이오 백신 테마 있는데 프리미엄 받을 만큼 받았어요. 제형용기요? 제형용기도 안 좋은 상황일 거네요? 내려오고 있죠? 그죠? 내려오고 있지. 이게 매집이에요, 제형용기. 좀더 내려올 거야, 여기까지. 그냥 싸워. 7,100원이요? 위에 꼭대기. 비싸요, 비싼 데서 사. 내려오면 물타요, 물타. 이 자리 오면. 테마를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. 대선 테마를 안 죽인다.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 대선 테마 써먹을 거니까 남북경협 테마 올 가을이나 겨울 하여튼 간에 대선 전에 한번 쳐줄 거야. 이렇게 매집하는 느낌이 여기서부터 들어요. 여기서부터 매집 때리고 이렇게 치듯이 여기서 매집되는 분위기 나오니까 일단은 이 자리 오면 만약 5천원까지 이 자리까지 내려와. 그럼 이 자리에서 잘 보시고 이 밑에서 21선 우상향 보고 우상향 보고 들어가요. 지금 21선 꺾였잖아요. 21선 우상향 보고 물을 그때 가서 타게 되면 타. 그리고 들어가는 자리가 너무 산 자리가 너무 높은 데서 섰어. 남북협력 테마가 죽은 거 아니니까 뭐 달리는 말에 타지 말라고. 이런 짓 하지 마요. 내려오면은 지금부터 21선 갖고 싸워. 21선만 우상향 틀면은 그때 따라 들어가. 맞죠? 얘는 더 내려와. 더 내려왔다가 해야 돼. 본인의 상 금액의 한 40%는 좋겠다. 4,000원대까지는 이 자리까지 안 해서 5,000원까지 오니까 5,000원 이 자리 잡으면은 이 자리도 재수 없으면 깼다 갈 수도 있어. 이 자리 깨고 내려올 수도 있다. 일단 21선 갖고서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? 이평선 몰라요? 이평선이 뭐냐면은 여기 검은 선 있죠? 검은 선. 여기 21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선 있어요. 내 차트를 잘 봐. 차트에 검은 선 있죠? 이 검은 선이 오른쪽으로 우상향을 틀면 그때 따라 들어가라고. 이 21선, 이 검정선 보이죠? 검정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잖아. 그럼 여기서 사. 아셨죠? 검정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.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따라 들어가라고. 더 사라고요. 아시겠어요?